안녕하세요.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문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빔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이며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열애살이 풀입니다. 문빔은 수꾼 코스모스라고도 합니다. 문빔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피는 꽃이라는 뜻에서 문빔이라고 부릅니다. 문빔은 노란색, 물빔은 분홍색, 썬빔은 빨간색입니다. 문빔 개화 시기는 6월에서 11월까지 꽃을 피워주고 노란색으로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예쁘고 노란색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여리여리하게 생겼을까요? 문빔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주시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세요. 문빔은 방 그늘에서도 잘 자라지만 햇빛 드는 곳에서 더잘 자랍니다. 번식은 개화 후 씨앗이 자랄 때까지 두어 자연 발화가 되도록 두거나 봄에 포기 나누기 하셔도 되고 삽목하셔도 됩니다. 문빔은 한번 심어 놓으면 번식도 잘 되고 개화 기간도 길고 노란색 꽃이 고상하면서 가날프고 여리여리하게 생겨 11월까지 꽃을 피워주니 마당 있으신 분꼭 한번 키워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문빔은 일반 코스모스보다는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키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빔은 한두 포기보다 여러 포기 심어야지 군락을 이뤄 보기도 좋고 풍성한 꽃을 서리 내릴 때까지 오랫동안 볼수 있습니다. 문빔은 내한성이 강해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 가능하며 키우기도 쉽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투정 없이 잘 크는 문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문빔 꽃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환해지네요. 문빔 꽃말은 소녀의 순정, 애정입니다. 정말 꽃말이랑 잘 어울리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